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 1위 상용차 기업 이스즈 자동차에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회사는 고객과 관련된 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공급 예상 규모는 1조 원 이상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공장 재검토에 악재를 딛고 다시금 반등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1조 규모의 일본향 수주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관련 이슈부터 좀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죠. 확실히 이제 이 중국 업체들의 사실 약진이 상당히 돋보이는 상황에서 네. 그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우리나라에 좀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미국에서 조인 벤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일본에서도 상당히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이스즈 관련돼서 좀 한 1조 정도의 돈 어떻게 보면 계약 규모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전에 지금 뭐 닛산이라든지 혼다 전기차 쪽에 지금 납품이 예정돼 있으면 사실 이제 일본 시장을 상당히 공략을 잘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즉슨 좀 차량 특성에 맞는 요구 사항을 좀 일일이 좀 들어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잘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좀 일본 상당히 까다로운 나라라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알고 있죠. 국민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도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다 어느 정도 아쳐주는 어떤 그런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뭐 일단은 뭐 좀 세계적으로 넓히게 된다고 하면 뭐 GM이라든지 포드, 뭐 르노, 폭스바겐, 결국 이제 미국, 일본, 유럽 같은 모든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다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뭐 수주 잔액 같은 경우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주 잔고가 지금 300조가 넘습니다. 300조가 넘기 네. 때문에 그럼 그만큼 지금 미국 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공장을 짓고 지금 풀케파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수주 잔액이 왜 300조가 넘냐면, 공장을 짓고 거기서 나오는 그 생산량까지 계산해서 미리 앞당겨서 지금 그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수주 잔고가 많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미래 먹거리는 어느 정도 지금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원대 후반에서 계속 하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CATL보다 너무 이제 싸다라는 측면도 있고, 아니다, 좀 오버밸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다툼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수주 잔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주가는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서 얼만큼 이제 숫자가 나온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이제 35만 원대에서 6만 원대는 거의 주가가 어떻게 바닥을 조금 다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하방에 대한 지지력은 어느 정도 확보하지 않았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뭐 35만 원, 6만 원대에서 지지 라인 확보하고 움직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공장을 재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번 수주를 시점으로 해서 다시금 전체적으로 좀 반등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지금 이제 전쟁 상황 관련돼서 사실 거시적 매크로 환경이 너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재검토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투자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효용성, 그다음에 뭐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어느 정도 그런 계산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오버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아예 철회된다, 뭐 조인벤처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애리조나 쪽에 짓는 단독 공장으로 짓는 쪽 같은 경우 뭐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납품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도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재검토는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비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를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연기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아예 철회된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벤트상으로 좀 낙폭을 키운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하시고 싶었던 분들에게 좀 기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주를 좀 이번 수주를 좀 바탕으로 다시 한번 좀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장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뭐 기업 가치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SK증권도 오늘 좀 신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목표 주가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리포트도 발간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교보증권의 윤여은 FP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